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제가 집에서 굉장히 편하게 쉬는 도중에 이 쇼츠 영상을 보다가 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자 지금 영상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띄워드린 거, 이게 지금 CG인가 진짠가 모르겠어요. 이게 물결이 일어나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타란툴라잖아요. 보통 이거는 이제 소금쟁이만 이렇게 물에 뜰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죠. 표면장력에 의해서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문가분을 만나가지고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양동이는 안 될 것 같고 수영장을 하나 사야겠어요.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타란툴라 전문가가 계신 404 스파이더 아시죠? 제가 얘기하고 왔는데 가서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가능한지 한번 물어볼게요. 사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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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제가 진짜 의문의 영상을 봤는데 타란툴라 관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대표님 이거예요. 아 지금 이거 CG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저도 이거를 직접 사육하면서 본 적은 없었는데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타란툴라 물 위에 뜰 수 있다는 게. 이거 CG 같죠 근데? 아닌가? 약간 CG 느낌도 강한 것 같아요. 대표님 보셨을 때 네 이거 궁금하잖아요. 아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그 궁금증을 한번 해소하고자 대표님한테 부탁드리려고 왔는데 네네네네. 혹시 한번 가능할까요? 너무 궁금해서 대표님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자 여러분들 우선은 제가 하나 사왔는데 이게 수영장 풀인데 이거 아가들 노는 그거거든요? 아유 대표님 아 이거 제 입으로 불러도 사실 3초 컷인데 쓰러져. 자 여기다가 물을 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우 이거 실험하는 게 힘드네. 이게 자연에 있는 그런 출렁임을 주려면 좀 큰 통에 해야 돼서 수영장 풀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옮기는 건 제가 다 옮길게요. 아니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우선 준비가 됐어요. 엄청 높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타란툴라가 진짜 뜰 수도 있지만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라앉으면 바로 빼낼 겁니다. 그런데 영상에 있는 아이는 사실 거무잡잡해서 뭔가 핑크토 같진 않고 네. 대표님 봤을 때는 어떤 네. 종류로 추측이 되세요? 땅에 깊숙하게 사는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거기 네.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타란툴라가. 우리에 뜰 이유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나무에 매달리던 게 제가 강쪽으로 떨어져서 이제 헤엄쳐서 가는 걸 영상으로 찍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CG가 아니라면 그게 제일 유력하겠네요. 그쵸. 와 타란툴라 진짜 엄청 많죠. 종류가 수백 가지이고 여기에 아마 제가 수천 수백 마리 있을 거예요. 약간 거의 백화점에서 옷고르듯이 이제 고르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육은 많이 해봤지만 여기 대표님보다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걸 고르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두피가 좀 커서 관찰하기 쉬운 종으로 먼저 한번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네네. 셀먼 핑크 버디터라는 종이 있는데 제 털쟁이잖아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개체 고르는 중. 두 번째 개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종류 더 추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와 요 친구는 어떤 개체죠? 얘는 지금 바이아스칼렛 버디터라는 타란툴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타란툴라로 기록된 그런 종이에요. 아 근데 털쟁이어서 왠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타란툴라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실패하면은 CG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올려뒀고요. 과연 물 위에 뜰지? 그 물 위에 뜨는 원리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소금쟁이는 아 안된다 가라앉았어요. 빨리 올려요. 아 가라앉았네. 얘 그냥 물에 잠수해버렸네. 얘도 물에 못 뜨네. 안 떠지네. 이 털이 많아서 표면장력이 좀 생기긴 하거든요. 이 털에 이제 물이 계속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돼 있는 표면장력 때문에 그런 건데
뛰진 않네요.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배가 워낙 무거워서 네. 배부터 좀 가라앉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제 두 번째로 해볼게. 오너멘탈이요? 네네네.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디어 오너멘탈은 독이 정말 강해요. 맨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과연 딱 봐도 독이 되게 세게 생겼죠, 여러분들. 오, 여기 잠깐만요. 여기 발 몽글몽글 물 밟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과연. 와, 된다. 야, 된다. 방금 헤엄쳐서 지금 여기 이동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니 이게 닷거미처럼 자기가 몸을 넣었어요 지금. 그 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빠진 것도 아니에요. 얘가 지금 그냥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건데, 와, 얘 신기하다. 와, 진짜 그냥 엄청 큰 소금쟁이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떠버리네요. 와, 와, 신기하다 근데 진짜. 대변인 진짜 신기하죠? 저 진짜 이게 10년, 15년 넘게 키웠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아, 그리고 세 번째 타란툴라입니다. 오, 얘는 뭐죠? 얘는 이제 자이언트 블론디라는 타란툴라고요. 아, 난두종이구나. 네, 해당 속에서는 얘가 제일 커지는 그런 타란툴라예요. 보여드릴 게 지금 수컷인데요. 네. 경관은 지금 거의 암컷만큼이나 경관이 커서.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난두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은 그 털쟁이, 그러니까 털이 엄청 많아요. 근데 다리 끝에는 털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 다리 마디로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얘도 되겠다. 얘 지금 밟았는데 소금쟁이처럼. 우와, 얘도 된다. 야, 얘도 되네. 얘 엄청 빠르네요. 생존 기술이, 와, 수영하네요. 일로 와봐. 어우, 힘이 엄청 좋구만. 갑자기 무서워졌어. 우선은 세 번째 타란툴라 자이언트 블론디 성공. 우와, 얘 진짜 크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타란툴라. 와, 이것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본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무거워가지고. 우와, 진짜 크다. 얘가 진짜 제일 크다. 얘는 왜 이렇게 허우적대냐? 아, 조심스럽지 않네. 남미종이거든요, 여러분들. 오, 오. 아, 얘는, 아, 그냥 다 바닥을 찝네요, 그냥. 예, 물을 못 뛰는 것 같아요. 올라와. 얼추 탈고 올라와. 자, 그리고 다음 타란툴라는, 어, 그냥 손 막 드시네요. 역시. 오, 좀 작은 애구나. 네, 지금 아성체 사이즈. 우와, 얘, 오, 되게 이쁘다. 네, 빅토리라는 타란툴라. 와, 타란툴라가 수영하는 거 처음 봐요. 이게 아래 진짜 소금쟁이처럼 그림자랑 이 다리 하나에 대한 하나의 표면 장력이 우선은 이렇게 다 보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친구는, 자, 어이구, 잠수해버리네.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하게, 그 우리나라의 이제 닷거미 종류들이 이제 물에 들어가면 잠수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타란툴라도 조금은 있지 않나? 와, 야, 진짜 그냥, 얘가 수영 진짜 제일 잘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타란툴라들이 이렇게 무리에 뜰 수 있다라는 거, 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잠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타란툴라가 무리에 뜰 수 있는 원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소금쟁이와 타란툴라의 다리 끝에는 굉장히 수많은 각모들이 있는데, 그 각모들의 각각 털 하나의 표면 장력이 굉장히 커져서 무리에 뜰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엉덩이가 굉장히 크거나 무거운 타란툴라들은 뜰 수가 없지만, 체형이 얍실하고 가벼운 타란툴라들은 물에 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CG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타란툴라뿐만 아니라 물 위를 뜰 수 있는 동물이 또 있는데, 바로 바실리스크라고 하는 도마뱀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데
브라운 또는 그린인이 있어요. 뜰 수 있는 원리는 1초에 20번이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다리 속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뒷발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표면 장력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딛고 뛸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플로리다 가서 잡았을 때 한번 해볼 걸 그랬어요. 붙은 타란툴라는 물에 뜹니다. 아, 우선은 이 실험을 도와주신 우리 404 스파이더 대표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처음 해봤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와 근데 대표님 여기 온 김에 네. 네. 또 타란툴라의 성지 아닙니까 여기가? 진짜 이쁜 아이들 좀 네. 혹시 몇 가지만이라 소개시켜줄 수 있나요? 아,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영상에 나왔던 개체들 말고요.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개체들이 많아서 오.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진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애가 이제 브라질리안 주얼이라는 종인데요. 엄청 화려하다. 이 종은 거의 한 손가락 한 반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네. 가격대가 제일 비싼 타란툴라 중 하나예요. 얼마인가요? 성체 기준으로 거의 100만 원까지 가는 오. 트랩도어처럼 이렇게 어떤 트랩을 만들어요. 먹이가 이쪽 위를 지나가면 얘가 확 낚아채려고 여기 숨어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 마이 갓! 먹이를 물고 있어요 지금. 우와. 영롱하네 되게. 아우와 미쳤다. 여러분 여기 다 다른 거예요. 대표님 여기 몇 종류 정도 타란툴라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저희가 종로 따지면 거의 250종 가까이 있어요. 250종이요? 네네네네. 진짜 많네요. 우와, 오! 오, 여. 얘는 제가 제일 아끼는 타란툴라 종인데. 와, 얘도 한 20cm 되겠는데. 이게 무슨 종이죠? 얘는 이제 수마트라 섬에서 잡히는 수마트라 타이거라는 종이고요. 오, 우와! 오, 얘는 임신한 것 같은데. 네, 맞아. 임신체 개체. 와, 썬타이거. 언제 호랑이라는. 우와, 얘 썬타이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발끝이 이렇게 번개 모양이 있어서 저게 참 매력적인 종이에요. 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대표님이 오늘 마침 또 해체를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 있어가지고 오 다리 너무 이뻐. 근데 왜 선호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 사슴벌레 아니에요. 타란툴라. 오 대표님 네. 제가 알집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네.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네네.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깼다고. 아, 그가 이게 알집 들고 이제 무게를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말도 안 된다. 그때 대표님이 알 들어서 네. 이거는 알이 무거워졌으니까 100% 성공했다. 그쵸. 이렇게 확답을 주셨잖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커트로 보시면은 알이 이렇게 감싸져 있어서 뭐 공기도 안 통하고 뭐 이런 물 같은 것도 안 통한다고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얇은 막이 다 공기가 통하는 상태거든요. 무게 변동이 느껴진다 이거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그런 법칙인 거죠. 아 이게 네. 댓글이 너무 귀여워서. 네, 그렇죠. 네, 어린 친구분이 쓰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과연 지금 다 스파예요. 뽑았습니다. 와 여러분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막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스파이더링 단계라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탈피하면 유체가 되는데 털이 생기고 색깔이 변하면서 이제 단독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거의 확률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작은 통부터 사육을 시작해서 커지는 겁니다. 이 타란툴라는 진짜 사육할 때 냄새도 안 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밥 그냥 주는 거고 사육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핸들링 하거나 그런 거는 자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분들도 이게 긴가 민가 했을 거예요. 영상이 이게 다 진짜가 아니라 CG도 실제로 많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무척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